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세계적으로 5,2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저어새의 80%가 인천, 강화도 등 국내 서해안권에 모여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인천연구원이 발굴한 지역 공약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첫머리로 꼽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에 따른 지역 개발채권 매입 감면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월보는 인천시가 추석 명절 기간 이동량 증가와 가족 모임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특별 방역 대책을 세운다고 보도했는데요. 50개역에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고 전통시장 등의 방역 소독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연구원이 대선 공약 과제를 정리한 2022 인천 아젠다 30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는데요. 총 30건의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된 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선 7기 시정 기조인 환경특별시 인천 정책에 부응하는 환경 현안들도 공약 과제에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연료전환 및 폐쇄와 수도권 메리츠 종료 등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선거마다 해묵은 공약으로 되풀이됐던 경인철도 지하화는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지난 16일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규정한 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일반 차량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차량의 길이와 너비, 높이를 통해 중형과 대형을 분류해 채권 매입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지역 내 친환경 자동차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